지리산 작업을 하고 있는 진희란 작가입니다. 사실은 작가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아, 저런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 했던 이제 미술학원 알바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냥 가르치는 일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교수님께 이제 드렸더니 교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존경받는 선생님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했더니 그러면은 훌륭한 작가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것도 그런 것 같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순수화에 대한 고민도 더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작업하고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단경은 제가 산수화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쓴 이제 단어로 저는 이제 주로 한국의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경험이나 이야기를 이제 산수화의 전통 기법인 부관법을 사용해가지고 여러 이야기 그때 산행 일지를 한 폭에 모아서 담아놓는 구성을 이제 하거든요. 실제 풍경을 빌려서 이제 자기만의 관념의 공간을 그리는 것이 산수화란 장르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 담자랑 그리고 풍경 경자를 합쳐가지고 단경산수라고 쉽게 풀었습니다. 이제 제가 산에서 느낀 정치나 이제 경험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아련해지고 아득해지는 그런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이제 그림에 담아서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게 이제 제일 작업을 하고 싶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산수화라는 게 풍경화랑 약간 다르게 이제 풍경을 빌리는 것 뿐이더라고요. 이제 풍경을 빌려서 자기의 이야기를 부형적으로 다시 표현을 하는 게 산수화일까 약간 싶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고 전통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전통 재료랑 전통 기법을 가지고 표현을 해가야 이게 남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다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제 전시 제목의 두류단경은 이제 두류는 이제 지리산의 뜻 이름으로 지리산은 이제 넓고 깊고 이제 크지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흔적이 많이 있는 산으로 이제 제가 산에서 평소 느꼈던 이제 변천과 순리 그리고 경외감과 광활함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융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잘 표현할 수 있는 산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리산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작업하는 산수화 작가분들이 같이 사생도 많이 다니거든요. 저 스케치를 다니면서 저한테 이제 많은 조언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작품에는 이제 크고 작은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담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산의 이야기가 있고 작게 봤을 때는 이제 우리들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이제 오래 봐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산천을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감이 오더라고요. 산을 알고 경험해본 사람들과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산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림 속에 있는 길을 따라서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이랑 경험을 하면서 자기만의 뭔가 상상 속의 산수, 자기만의 이제 휴식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담경, 이야기를 하는 풍경의 산수를 잘 드러낼 수 있게 그런 조형적으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생도 더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작업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산수화에 대한 재미를 좀 더 느꼈으면 생각을 합니다.